모발입니다. 염색 모발이어서 펌을 하실 건데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. 피카에 있는 CA에다가 아쿠아플루틴 A 한 펌프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은 한 펌프씩 해놨고요. CA를 그만큼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쿠아플루틴 A 한 펌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쿠아플루틴 A 한 A는 펌프가 들어갈 수 있는 피투표층을 열어줘서 환원제가 엔도 피투표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열이 약간 찬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직 아이롱을 하실 때 한 방울 넣어서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복구합니다. 복구하고 열 처리 10분 한 다음에 수분 조절해서 완리. 네, 지금 약 도포하고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예, 10분 후에 아이롱 피카의 직 아이롱 가르마 펌 남자 가르마 펌을 해보겠습니다. 뒤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신 다음에 직 아이롱 13mm입니다.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 자 그대로 45도 하나 둘 해서 살짝 돌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해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넣겠습니다. 자, 넣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자, 수분 한번 내려주겠습니다. 천천히 숯을 한번 건조시키신 다음에 들어가서 피카는 봉이 기니까 한 번에 가르마도 참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그리고 여기가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 피카의 지가 이렇게 17mm로 완딩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펼쳐주세요. 자, 머리가 나르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커가지고 느낌 나거든요.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 살짝 놓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가르마 펌을 하시면 대부분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일자로 해서 다 말아요, 와인딩을. 근데 저는 살짝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머만드리가 하는 포인트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. 저는 여기 하나, 둘 이렇게 와인딩을 해요. 그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13mm 직 아이롱으로 살짝만 여기를 이렇게 뿌리만 살려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빼시고 그 다음에 직 아이롱 긴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. 보시고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착실하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약간 나만의 디자인법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자, 한 개 와인딩 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도 보시면 요즘에 지가 아이롱으로 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요즘 불경기이잖아요. 원장님들 한번 이거 도전해보세요. 피카의 지가 아이롱. 괜찮습니다. 남자분들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또 빨리 끝나고 17mm 지가 아이롱 17mm로 와인딩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. 자, 우측 파트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
지금 저희가 잡은 이 가르마에서 이렇게 중심이 90도 각도 들어주시고 길게 잡으세요. 피카는 길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잡으셔도 되겠죠. 자, 13mm 지가이로 13mm로 한번 살려주세요.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45도예요 글러브가. 살짝 해서 놓으세요. 이 상태에서 피카에 17mm로 와인딩 해보겠습니다. 자, 17mm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살짝 바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살짝 빼시고, 자, 수분 한번 건조시켜주세요. 네, 여기 이 부분에 끝은 빼시고, 자,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. 자, 천천히 확확 돌리지 마시고요. 뜸을 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죠?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어요.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수 있게 떨어지게 이때까지 돌려주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, 자, 떨어졌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이 부분만 한번 넣어주세요.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